애플워치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한번 말려보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애플워치 앱은 전혀 미사용. 기본 알림과 설정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도 예전에 올렸던 영상과 비슷합니다. 애플워치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한번 말려보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애플워치 뭐 어떤 게 좋냐? 그럼 어떤 게 장점이냐? 이런 내용들을 댓글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은근히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점? 모르겠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애플워치 어디에 쓰냐고요? 역시 지금도 알림 받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세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윗버전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를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3세대가 느리지도 않아요. 빨라요 이거. 갈아탈 이유를 지금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는 거죠.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나오면서. 그럼에도 애플워치를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 구입하면 어떤 앱을 쓰실 것 같아요? 애플워치 앱스토어 막 보게 되면 이것저것 앱 되게 많죠? 막 이것저것 막 쓸 것 같죠? 전혀 안 써요. 안 써요. 진짜.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렇게 앱 목록도 막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지금 애플워치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저랑 비슷하게 막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애플워치를 사용하면 그냥 알람 온 거 확인. 답장도 안 해요. 애플워치로. 영화 보러 가면 가끔 뭐 영화 감상 모드로 전환하는 거.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계니까 시계 보고. 심심하면 가끔 워치페이스 좀 바꿔주고. 없어요. 아, 오히려 흔히 그 줄질이라고 하죠. 여기 줄 갈아 끼는 거. 이거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줄질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줄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 좀 뭔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애플워치 땡기세요? 아직 사고 싶다고요? 그러면 정 사고 싶으면 셀룰러 모델 말고 GPS 모델부터 사세요. 셀룰러 모델 사게 되면 매달 돈 나가고. 아, 요즘은 요금제 따라서 돈 안 나가기도 하나요? 솔직히 셀룰러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고 막 애플워치만 가지고 다니고 그런 거 못해요. 왜냐고요? 보통 밖에 나가서 버스 타고 막 전철 타고 막 어디 가거나 했을 때 핸드폰으로 뭐해요? 웹서핑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애플워치로 웹서핑 못해요. 결국은 아이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들고 다니면 셀룰러 모델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GPS 모델 사고 다니면 되지? 제가 지금까지 애플워치 3세대 이거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잘한 선택이 역시 아직까지도 GPS 모델 산 거. 이거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셀룰러 잘 샀다라고 하는데 셀룰러 장점이 생각보다 없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아, 운동하면서 노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폰 두고 애플워치로 음악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그때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럴 바에 그냥 운동하면서 들을 만한 이쁘장한 아이팟 하나 구입하는 게 훨씬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매달 돈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애플워치 GPS 모델도 주변에 와이파이 잡히면 스트리밍 되긴 됩니다. 보통 헬스장 막 이런 데 가면 인터넷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애플워치 만족하냐고요? 이게 또 애매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추천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그런데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게 된다라고 하면 애플워치를 사긴 살 것 같아요. 이게 알림만 받아도 만족감이 진짜 아이러니하죠? 저도 참 이상해요. 이게 애플의 전략인가? 그래서 제가 3세대 지금까지 전혀 느림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애플워치 앱은 전혀 미사용. 기본 알림과 설정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끔 애플워치 그 페이스, 워치페이스 좀 바꿔주는 거. 그 다음 기분 전환할 겸 줄질 좀 해주고. 이게 저의 매일매일 애플워치 사용 패턴 요약입니다. 자, 이 정도면 애플워치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말고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들 다 확인하고 답변 일일이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